잘 들었습니다. 네, 잘 들은 거 아시죠? 깔끔하게. 일단 우리 브루노가 한국에서 친구들 좋은 사람 많이 불러가지고 같이 파티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에요. 전체 집 중에서 가장 화장실 깔끔하고 널찍하고 그렇죠. 샤워 부스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었고 손색이 없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친구들이 지하철역에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. 승리하셨습니다. 지하철 좀 먼다는 거는 좀 네. 그렇죠.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하철 필요 없는 게 근데 앞에 그렇죠. 버스가 예쁜 거 있으니까요.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요. 하실 것 같아.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? 아 계속 고민 좀 했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브루노 씨가 그래도 마음씨가 착한 게 막 왔다 갔다 했대요. 정말 그냥 가지 지금 영리하며 오셨어. 예 식으로 예. 화이팅. 오케이. 오케이. 아다반집. 아다반집. 방배노 온놈 아닌 온놈 같은 너냐? 복팀의 연희동 유러피언 하우스냐? 은혜인의 서대근. 몰라. 아다반집이요. 관리가 그래. 좋은 집. 그럼요. 관리할 수 없어요. 먼지가 좋고요. 거미들이 거미를 칠 거예요. 돼지 먹어. 관리가 안 돼. 가구나 따로 사야 돼, 형님. 가구나 따로 사야 돼. 또 몰라, 또 몰라. 결정은요? 네. 서로 하나 따라가고. 바로. 아, 잠깐만요. 아, 이거 좀 옛날 말이에요. 옛날 말이에요, 지금. 유러피언 하우스입니다. 했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어떤 집이랑 아유 원래는 바로 이거였는데 원래 이거였죠. 원래 처음부터 연기한 거야. 다시 놀아줘. 아니 하자. 봤는데 우리 저희 집 먼저 봤거든요. 다시 노코디랑 장코디 2승 둘 다 2승이었는데 이제 3승. 3승 아니에요. 아니 고디들은 다 너무 열심히 했다고. 누가 니 모두 1승을 천지 않나 모두 개를.